올해 이제 한국에서 펼쳐졌고 근데 한국에서 펼쳐졌는데 한국 손님들이 한 명도 못 올 뻔했어. 왜냐면은 그렇지. 워낙 중국팀이 또 롤 강대국이라서 이번 월드 때는 8강에 한국 팀 세 팀이랑 중국 네 팀 있었는데 한국 팀이 다 떨어지고 우리만 아 진짜? 8강에서 그래서 우리 한 팀이랑 중국 세 팀이랑 이렇게 4강 맞아 맞아 말 그대로 게임을 박살내고 있고 어제 넥스트 업그레이드 상황으로 대대빈이네요 그럼 중국 세 팀을 계속 이긴 거야? 중국 네 팀만 4강을 갈 뻔했어. 나머지 팀은 T1밖에 없다. 그래서 타 팀의 팬들도 야 이거는 T1 무조건 응원해야 한다 해서 모두가 진짜 힘을 모아서 T1을 응원했잖아. 그 클럽 팀이었는데 국가 대항전이 돼버린 거지 이제. 그치. 국가 대항전이 된 거야. 그치. 그러면서 이제 부담이 엄청 됐을 것 같은데 어땠어 제우스는? 아니 부담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떨어지면 이제 중국 팀밖에 안 남으니까 한국 팀 아예 없어요. 상황들이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등장해 볼까? 아 주인공이 등장. 선글라스 끼고 막 입장하면서 오히려 좀 즐겼었던 것 같아. 확실히 막내라서 아, 자신이 있었구나 그리고 혹시 자신 있었어. 오너는 좀 압박감도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 이기고 올라가면은 이게 너무 멋진 스토리여서 좀 기대감도 많았어 나는. 저 개인적으로 오히려 흥분되는 부분이 있었구나. 위기가 찬스니까. 부담은 나도 되게 좋은 기회라 생각했고 이 우승만 하면 진짜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지겠다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서사를... 혹시라도 졌을 때도 어차피 앞에 있는 한국팀 다 떨어졌으니까 욕을 분산돼서 먹으니까 욕을 분산돼서 먹으니까 아, 그래도 얘네는 끝까지 살아남았다 티어는 오히려 좋다 되게 많이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 아 이렇게 분산되면 그래서 나니까 오죽하면 제발 티원 4강만 올라가라 4강만 올라가라 다 이랬어 나는 사실 그냥 4강전이 우리가 진동이라고 거기가 가장 강한 중국 팀인데 그 팀 상대로 나는 일단 월드에서 경기하는 거 자체가 너무 좀 기대를 했었고 상황 상관없이 그냥 나는 경기 재밌게 하는 게 목표였어가지고 페이커의 한방 페이커 많은 사람들에게서 기대를 잃는 네. 티원은요 어느새 월드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가장 큰 기대를 받으면서 올해 기준 최강의 팀 진동을 무너뜨리고 우승을 향한 최종장에 다가섭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인성이 갑자기 생각난 게 승리를 하면 이제 카메라맨이 들어서 한 명씩 이제 뭐 포즈를 막 이런 거 막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페이커 선수한테 이제 진짜 이기 힘든 팀 이겼으니까 다운 막 이렇게 퍼포먼스 하잖아. 제스처 해주세요 했더니 페이커가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 엄지척을 해줘서 그 팀 팬들이 야 역시 인성. 페이커다. 인성. 아 야. 원래 시합 끝나고는 상대 팀한테 이거를 하는 거야? 프레시 토크들. 내가 그런 걸 좀 좋아하긴 해. 그러니까 구마유 씨는 이렇게 구마... 했는데 페이커가 이래서 막는 게 아니고. 드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까지 제일 정장해. 은근히 더 게임 끝나고 이거 하는 거야? 아, 좀 평소에는 점잖은 편인데 게임 들어갔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하는 편인데 토크를 맛있게. 우리가 이겼던 팀이 예전에 우리 이기고 이런 3대 0 제스처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우리가 2대 0 이기고 근데 이렇게 되돌려줬지. 그래서 구마유 씨가 와우! 이러고 와우! 페이커 선수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옆에서 구마시가 나랑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 맞아. 나 같은 경우 오히려 나는 이렇게 트래시 토크하는 것도 좋아하거든. 그럼 다른 거지. 그런 사람도 맞아. 있고 또 가운데서 중심 잡아주는 사람도 있고. 4강이 결국은 결승전 같은 게임이었거든. 맞아 맞아. 그래서 진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4강이 결승전이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4강전은 3대1로 이기고 결승은 3대0으로 이기긴 했었어. 유명한 얘기지만 페이커가 사실 중국에서 연봉을 260억 제안했는데 연봉은? 해외팀에서 이걸 엄청 써. 근데 나는 사실 원래 장기 계약이었고 나도 원래 성혁이처럼 좀 내년까지 계약이 원래 있었었어 나는 약간 스포츠를 좋아해서 좀 e스포츠도 스포츠처럼 좀 단연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있었어서 나는 단연 계약을 먼저 받았었어 새로 재계약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누구였지? 그럼 제우스랑 구마유 씨 나랑 민석이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구마유 씨 캐리어 커플 나도 이제 사실 이번에 결승에서 MVP도 타고 해서 분위기가 좋았거든 우리가 얘기 안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MVP 그래서 이제 한번 돌아볼까 하고 이제 돌아보고 있었는데 아, 사실 뭔가 그래도 남고 싶더라고 아 그래도 T1 그래서 남으니까 뭐 아는 형들도 나오고 반복하고 있었는데 그러게 생각해보면 다섯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재계약 안 했으면 아는 형님 못 나올 네 명이서 나왔겠지 우선될 뿐 아 그래? 네 명이 나왔겠어 형 완전 T네
왕팀에? 나는 원래 좀 T1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어가지고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 아, 야, 제우스가 인터뷰를 살짝 얘기... 잘못한 것 같은데 영웅팀 돌아보고? 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른 팀에서 더 돈을 많이 준다고 하든 조건이 더 좋아도 T1에 남아있는 게 훨씬 더 그 값어치 이상의 메리트가 있다 생각해서 근데 그런 제안은 안 왔었지? 아 그럼 노코멘트 하고 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제우스만 다른 팀을 다 돌아보고 했는데 참 이게 세상이 솔직하면은 순진한 사람한테 괜찮아 그게 탑이야 그게 프로페셔널이야 최대한 고민하고 결정해 후회가 없어 맞지 우리 아는 형님 멤버 중에서도 출연료 훨씬 많이 준다고 그러면 그렇지 일단 가서 찍어는 봐야지 그게 이제 얼마 안 된 거 아니야 이번이 처음이야 이번이 처음으로 아시안 게임 채택이 됐지 그때 이제 제우스랑 페이커랑 캐리아 해외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어서 다 한국 들어와서 이제 한국 팀으로 나간 거거든요. 아 그럼 여기 금메달리스트가 4명인가? 4명. 야 그러면 아시안 게임에 영원히 벤치 않는 초대 챔피언 금메달리스트네. 그렇네. 그때 최초니까. 그리고 그때 인기들이 엄청났잖아. 제일 인기 많았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로. 아시안 게임. 모든 선수들에서 밥 먹으면서도 찍고. 맞아. 내가 조금 사진 엄청 많이 찍었어. 되게 거기 이제 유명한 선수들도 많으니까 또 사진 많이 찍으니까 나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는데 어떻게 뽑히는 거야? 국대는 최근에 대회 성적으로 퍼포먼스나 성적 같은 걸 보고 뽑는데 그때쯤에 이제 우리가 살짝 안 좋았어가지고 야, 그 타이밍에 그러면 캐리아는 다른 원디라고 같이 하게 된 거잖아, 팀을 어땠어? 다른 남자친구랑 데이트한 거잖아, 어찌 보면. 맨날 구마윤 씨랑 이렇게 데이트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가 룰러라는 새로운 남자친구와 이제 데이트를 해본 거잖아. 어땠어?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우리가 부진했다 생각했잖아. 그래서 내가 자신감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감독 코치님이랑 그냥 하라는 거 열심히 시키는 거 열심히 해가지고 딱히 기억이 잘 안 나. 오히려 내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 잘생긴 남자친구한테 간 거라서 되게 잘하는 선수거든. 아 그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약간 뺏기진 않을까. 마음을 뺏기진 않을까. 둘은 좀 속상했겠다. 그래도 이렇게 다섯이 팀인데 세 명은 나가고 둘은 못 나가게 되니까 어땠어 기분이 좀? 뭐 좀 섭섭하기도 하고 좀 속상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최근 대회에서 조금 부진한 것도 있었고 어쨌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인정할 거 인정하고 다음 기회를 이제 또 노리려고 경기가 있으니까 2023년 영국의 그 더 타임즈라는 신문이 있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스포츠 스타 탑10에 들어갔잖아 페이커가 세계 기준으로 저렇게 했다니 근데 메시, 오타니와 영국 스포츠 파워맨 근데 이 스포츠로는 유일하게 페이커 기사 보고 어때?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이슈가 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거든 뭐 내가 잘 나와가지고 잘 된 게 아니라 그냥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고 그런 환경이 있는 게 내가 감사한 것 같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인터뷰 느낌이 나요 아니 보니까 그 페이커뿐만이 아니고 T1 선수들이 전부 다 2023 SK 어워즈 맞아. 선수상 받았다고 나 분야에 올해 경사가 아니네 캐리아는 3년 연속 받았다고 형이 너무 자랑스러워 네가 3년 연속이나 그 포지션에서 올해 선수상 그렇지 이게 21년부터 그게 시작됐는데 지금 계속 내가 받고 있어 캐리아 살아있네 캐리아 가입 조건이 있어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가족들의 서포트라고 이렇게 적어놨거든 페이커한테 훈수도는 지구상에 유일한 한 분이 있다라고 우리 그 얘기 했잖아요 할머니 그랜드 마스터가 아니라 그랜드 마스터 맞지 할머니가 게임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막 훈수를 드셔 나한테 처음에 올해 하나로 9킬 먹었지 조이로다 4킬 먹고 참 경솔하게 악전 말고 자신 있게 들어가는 게 그게 좀 그런데 피백이 보면 딴 사람이 먹으면 되지 완전 전문 용어를 완전 사용하시지 원래 우리 집은 다들 게임을 모르셨는데 이제 내가 프로 데뷔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좀 오니까. 관심 가져주시니까 그게 나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맞아. 할머니께서 웬만한 사람보다 롤 잘하실걸? 플레이도 하셔, 할머니가? 플레이는 하진 않고 진짜 거의 이제 TV에서 계속 리플레이로 막 경기하는 거 보시고 분석하시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막 이제 카톡도 이제 막 뭐 좋은 막 문구들 막 보내주시고 손주 사랑이 이제 딱 원래 가족들이 다 전문가가 돼요
그렇지. 가족분들 중에 같이 이렇게 뭐 프로 게이머. 구마윤 씨 이제 형이 이제 스타 예전에 프로 게이머. 오, 스타. 누구? 이신형이라고 예전에 스타 프로게이머였거든요. 오, 집안 또 그리고 집안 자 칠남매야, 애국자야. 오, 환경이 좋네. 그러면 형한테도 많이 좀 도움을 받았을 거고. 아, 형제가 칠남매예요? 아들들이 다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약간 한 명은 공부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처음엔 조금 반대하긴 했는데 지금은 되게 좋아하시지. 별명 알아? 아니 국민처남이잖아. 누가? 아, 여기 별명이. 이제 국민처남이 두 분이 있지. 왜? 이제 오너랑 구마유 씨가 이제 오너의 누나가 유명한 치어리더시고 그래서 오너가 정글 하다가 살짝 실수해도 처남 이번엔 넘어갈게. 어디 팀? 지금은 배구 쪽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세이브. 그렇게 연락을 친누나 맞네. 친누나랑 모르잖아. 뭐가 돼? 야구랑 농구는 알았었어. 지금 배구는 잘 몰라. 그리고 나 누나 세 명 있는데 누나들이 이제 인터뷰한 거 보고 다들 처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 누나가 이쁘다고. 다들 미인이죠. 시철이가 우리 누나 인스타툰을 그렸는데 그거를 태그를 해줬더라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다 해서. 아, 처남. 고맙네. 궁금하긴 하다. 너희들 취미가 그러니까 쉴 게임은 이건데 K-POP 토크라고 들었는데 캐리아는. 나는 취미가 진짜 없어가지고 아이돌을 자주 보기는 해. 또 머리 시끄날 때 아이돌 보니까 또 마음이 상처로 많이 맑아져가지고. 요즘에 누굴 요번에 그 이슈된 거 있거든. 게임에서 이긴 다음에 뉴진스 나와 이렇게 했던 거. 나이스. 진속다. 뉴진스 나와. 뉴진스가 월드컵 결승전 무대를 하는데 이제. 준결승에서 결승 올라갈 때 되니까 캐리아가 뉴진스 나와 그랬거든. 어, 진짜? 뉴진스가 동기부여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뉴진스를 꼭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진짜 게임을 했거든. 진짜 연습할 때 뉴진스 빼빼로가 있는데 그 옆에 얼굴만 두고 게임을 했거든. 어떤지 잘하더라. 직접 만난 적 있어?